안녕하십니까. 메가스타디 수학영역 2차 선생입니다. 자, 여름방학을 앞두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1학기를 보냈는데 2학기 때, 1학기 때 보내왔던 그 모습 그대로 2학기 때를 보내야지. 네, 이렇게 맘먹은 학생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2학기 때는 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뭔가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 보통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 마음을 선생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메가스타디 선생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이렇게 다 찍어놓으셨을 거예요. 선생님 이 출중한 외모에 빠져서 선생님 것만 듣고 그러진 마시고 다른 선생님 이 동영상 TCC도 다 이렇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자극이 아주 전기 충격 여러 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선생님이 이렇게 한 번의 충격을 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몇 가지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에너지를 이렇게 좀 힘들어 왔잖아요. 공부도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좀 못하나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좀 실망한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 예. 그래서 그런 마음 선생님하고 같이 지혜롭게 극복하는 여름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선생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이 일화를 이렇게 좀 먼저 말을 할게요. 예전에 선생님이 센트럴시티인가 반포에서 학부모님들 이렇게 설명할 때 손준 우리 대표 이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귀에 쏙 들어와서 저도 지금도 써먹고 있는데요. 우리 메가스타디 기숙학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학생들 모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면담을 하고 이제 그런 자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메가스타디 기숙학원 원장님하고 손준 대표 이사님하고 이제 학생을 이렇게 함께 면담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면담하는 중에 자네 장래 희망이 뭔가 학교는 어디 갈 건가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이제 학생이 대답을 하겠죠. 그렇게 이제 원장님이 자네 어느 대학 지망하나 했는데 우리 학생이 저는 의과대학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이 학생 등급이 막 7등급 8등급 9등급 이래요. 그럼 얘는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땐 의대에 서울에 있는 대학도 좀 들어가기 힘든 그런 판단 받을 수 있는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그 메가스타디 원장님 옆에 계시고 손준 대표 이사님 계시는데 우리 손준 대표 이사님은 사실 이렇게 좀 돌직구를 많이 날리시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학생한테 한마디 하려고 막 이렇게 이제 준비를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옆에 그 원장님이 학생한테 원장님이 대단히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학생의 입장 이렇게 너그러운 답변을 하신 거죠. 굉장히. 예, 학생이 이렇게 좀 의기소침하게 되면 안 되니까 굉장히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뭐라고 답했냐면 그래, 자네 기적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난다라면 가능할 것도 같네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힘들지 않겠나라고 말을 못 하시고 이렇게 애둘려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학생한테 하신 거죠. 대단히 인격적이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자, 그 말을 듣고 이제 우리 학생이 대답을 하기를 네. 저 공부 그 이상의 것을 할 생각입니다. 하고 우리 학생이 대답했대요. 멋있죠? 대천 학생이죠.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메가스타디 이렇게 학원에서 걔가 공부를 이제 했습니다. 많이 열심히 했겠죠. 그런 정도의 말을 할 사람 같으면 희시부지하게 보냈을까요? 열심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봤습니다. 이 학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아주 대학교 의과대학에 당당히 아주 대학교 의과대학이면은 서울대 연고대급이잖아요. 그래서 의대는요 당당하게 합격을 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준 대표이사님이 이제 학원마다 표호식으로 학교 가면 이제 급훈 뭐 이런 거 있잖아. 표호식으로 공부 그 이상의 것을 하면 기적 그 이상의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표고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기억이 남아가지고 선생님이 듣고 베껴서 여러분한테 지금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학생이잖아요. 공부 그 이상의 것을 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단 하루라도 있나요 여러분? 없다라면 그건 학생 자격 미달인 거죠.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학생 맞나? 예. 나 학생 아닌 것 같아. 예. 하지만 여러분 이 여름방학 때 반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이 영상을 촬영하는 거는 일단 운동선수가 이렇게
운동 잘해서 상대방을 이기고 대회 나가서 뭐 메달도 따고 싶고 이러죠. 그렇게 위해서는 그 사람 뭐 해야 되겠습니까? 노력을 해야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피나는 노력의 와중에 조금의 요령,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요령이 있다면 남들이 흘린 피보다는 조금 덜 흘리고 이렇게 뭔가를 얻을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하는 것도 현명한 일이겠죠. 그래서 그런 현명함을 여러분 더해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선생님이 좀 조언을, 충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수학을 공부하는데 여름방학 하여튼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선생님이 공부하는 학생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능률이 없는데 예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요. 저 강남에 있는 강남권 학생이에요. 그리고 1등급 이렇게 어쩌다가 시험 못 보면 2등급도 맞기도 하는데 대부분 1등급 한 4번 시험 보면 1등급 한 3번 2등급 한번 이렇게 맞는 학생이에요. 예전에 가르쳤던 문제인데 학생한테 풀어봐라 했는데 못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새끼야 너 이거 왜 못 풀어? 처음 보는 문제라서요. 힘드네요. 이러고 있어요. 분명히 제가 가르쳤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딱 느낀 게 뭐냐면 예, 강남권에 1등급이면 다른 지역 가면 대부분 1등급입니다. 전교권에서 노는 학생이 될 거예요 아마. 저는 생각한 게 야 얘들은 닥달을 해야 되는구나. 한번 풀었던 문제를 이렇게 방치를 하는구나. 방치를 하는구나. 공부를 좀 한다는 학생도. 그 이후로는 하위권 학생들한테만 제가 이렇게 쪼았던 내용을 지금은 상중하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틀린 문제 있지? 틀린 문제. 틀린 문제. 여러분 자신 잘 반성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틀린 문제 어떻게 합니까? 틀린 문제 방치하는 경험도 분명히 있죠. 틀린 문제 방치는 선생님이 좀 과도하게 말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충격 주는 거니까 자살행위예요. 뭐라고요? 틀린 문제 방치는 자살행위입니다. 그거는 자살행위예요. 좀 심하다고요? 여러분 틀린 문제는요. 암기의 각오로 10번 보셔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틀린 문제는 암기의 각오로 10번 본다. 그냥 애워. 수학 선생으로서 지금 못할 말을 하는 거예요. 애워. 그 각오로 틀린 문제는 10번 보자는 얘기예요. 문제 틀렸다. 넘어가는 방치하는 순간 수학으로서는 자살입니다. 그거는. 끝난 거예요. 그건 끝장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갈 얘기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용 아닙니다. 반드시 습관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름방학 앞두고 여러분하고 선생님하고 다짐해요. 다짐. 스스로한테 말을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귀로 듣게. 여러분 말을 여러분 귀가 듣게 말을 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뭐라고요? 틀린 문제는 10번 본다. 다시 한번. 틀린 문제는 10번 본다. 한 번만 더. 틀린 문제는 10번 본다. 아시겠죠? 예. 선생님, 수학은 끝까지 손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너무나 시간이 다급하고 이제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가 풀었던 문제 자기가 손으로 풀어보잖아요. 눈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효과는 있습니다. 안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아시겠죠? 마음이 떠나는 순간 그 문제에서 방치. 마음이 떠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마음이 떠나면 안 돼요. 이건 긍정적인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시겠죠? 예, 틀린 문제에서 마음이 떠나면 안 됩니다. 암기의 각오로 10번 볼 것. 그러면 여러분 성적 확 오릅니다. 아시겠죠?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루에 여러분 문제 몇 개나 풉니까? 뭐 10개도 안 푸는 학생도 있고 아예 수학책을 떠들어 보지도 않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아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밥은 굶어도 따라하세요 연락. 밥은 굶어도 30문제는 굶지 않는다. 한 번 더 빨리 여러분 귀가 듣게 큰 소리로 얘기해요. 밥은 굶어도 30문제는 굶지 않는다. 알겠어요? 선생님이 쉬운 문제만 골라서 풀어도 되나요? 그렇게라도 하세요. 선생님 어려운 문제 30문제 풀려면 죽어나요. 아, 그러면 꼭 내가 지금 여러분 완곡하게 30문제 했지만은 30문제에 버금가게 공부를 하시란 얘기예요. 최소의 기준을 30문제라고 잡아놓으란 얘기예요. 오케이? 예전에 보니까 어떤 학부모님이 어려운 문제 30문제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못 풀지 않아요? 10문제, 30문제,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50문제, 100문제 풀어야 되냐, 않나요? 아, 당연하죠, 그거는. 근데 최소의 기준을 딱 잡고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압박하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 하십시오. 한 번만 더. 자, 하루에 30문제 꼭 푼다. 따라하세요. 밥은 굶어도 30문제는 굶지 않는다. 쉽든 어렵든 30문제입니다. 습관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1일 30제. 이거 안 하는 순간 수학은 절대 2등급 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엊그제인가 선생님 인터넷 우스갯소리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의 미래에 대해서 초크를 이렇게 올려놓은 학생이 올렸겠죠. 올려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1, 2, 3등급은요. 치킨을 시키고 예, BBQ죠. 치킨 좀 부탁드립니다. 시키고 4, 5, 6등급은요. 치킨을 튀기고 예, 알았습니다. 갖다 드릴게요. 하고 7, 8, 9등급은 치킨을 배달한다. 빵. 아 이거 좀 거북한 면도 있습니까? 여러분 들으면서 역시 이 인터넷 글도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조그만한 자극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여러분 1, 2, 30제 1, 2, 3등급은 해야죠. 1, 2, 30제 틀린 문제 10번 볼 것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럼 치킨을 튀기거나 배달할 사람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한다. 치킨을 튀기거나 배달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명심하십시다, 우리.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집중을 못하면 공부가 불가능한 거죠. 선생님이 자주 인용을 하는데, 김영근 군이라고 예전에 MBC인가 공신열전에서 프린스턴 대학교에 그때 장학생이었어요. 지금은 졸업했겠네요. 지금은 벌써 졸업했겠네요.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있는데, 머리가 나쁜 학생은 엉덩이, 엉덩이. 묵직한 궁뎅이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공부를 잘할 수 있대요. 그런데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공부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그 학생 때, 대학생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이렇게 텔레비전 보는 듯 말은 하고 때 깜짝 놀라갖고 그 학생 얼굴을 다시 봤어요. 잘생겼어요. 아주 그냥. 예. 인물도 훤칠하고요.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면 공부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집중력 자기 반성해 보십시오. 아주 기특하고 훌륭합니까? 대부분 아닐 거예요. 집중력을 개선해야 돼요. 집중하고 싶은데 안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들어본 학생 있을 건데 시간 표식으로 만들으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월화수목금 하고 여기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해서 자기의 집중도를 딱 5일간만 체크를 하세요. 표 만드세요. 그 프린트 뽑는 거 뭐 그게 귀찮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혁명을 가져야 될 이 소중한 귀중한 이 시점에서 말이에요. 예, 어영부영 그렇게 또 방학을 또 보낼 겁니까? 집중력이 괜찮아도 이거 하십시오. 일주일간만. 해서 평상시 너무 싫어하는 과목이었는데 그래도 집중하자라는 각오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하하하 하다가 나중에 잘했어. 그럼 상. 아니면 별표 다섯 개 중에 세 개 하든가. 선생님 이걸로 좀 많이 해서 덕을 봤습니다. 선생님도 집중력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했던 방법이 내가 했던 방법이에요. 오케이? 분명히 개선되더라고요, 선생님. 분명히 되더라고요. 오케이? 나중에는 상자가 되게 많아지죠. 월라수목 금 됐는데 또 하자가 보이면 걔는 학생 자격이 넘는 거고. 맞아요? 나중엔 상에 상, 막 이러고, 아니,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아파갖고 중에 뭐 상,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딱 5일간만 하십시다. 개선될까, 안 될까요?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짜투리 시간 활용 잘 하십시오. 이렇게 학생들이 흘려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스탑워치로 자기 공부 시간을 측정을 하세요. 예전에 측정해봤죠? 희지부지 됐죠? 또 하세요. 희지부지 되더라도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작심삼일 계속 하세요. 그러면 예, 스탑워치로 순수한 자기 공부 시간을 체크하세요. 해서 늘리세요. 짜투리 시간. 심지어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닌데 너무너무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었어요. 너무 잘생긴 아이돌이 나와가지고 드라마 보면서라도 공부하세요. 좀 이게 안 좋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드라마 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드라마 볼 시간이면 차라리 공부를 감히 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예. 그럴 정도로 짜투리 시간을 자기 것으로 공부의 시간으로 자꾸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집중도사가 공부도사에 따라해보세요. 집중도사. 따라하십시오. 나는, 따라하세요, 얼른. 자기 귀가 듣도록 크게 따라하세요. 나는 집중도사가 되고 말 거야. 한 번 더. 자. 나는 집중도사가 되고 말 거야. 예, 집중도사 여러분. 집중도사 되는 순간 공부도사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집중 30% 집중력이 향상됐어요. 성적 바로 급 30% 향상됩니다. 듣고 보니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예. 자, 그렇게 집중하시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5일간만 딱 표로 만들어서 자기 집중도 테스트 하시고요. 반드시 올라갑니다. 스탑워치로 재시고요. 그리고 2분 공부. 따라하세요. 2분 공부. 2분 공부. 뭔 2분 공부? 여러분, 방학 때 학교 방과후 수업을 하든 또는 학원에서 수업을 하든 여러분,
1시간 분량을 수업을 들었어요. 그럼 벌떡 일어나서 놀지 말고 화장실 가지 말고 앉아서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여러분 공부한 교재 선생님이 막 설명했습니다. 그럼 50분 내지는 1시간짜리 내용을 2분 동안 압축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압축이 잘 안 돼요. 공부 못하는 학생. 우리 학생들 보면 요새는 개짜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 좀 듣기에 이렇게 선생님은 좀 친근하다고 한 수준이 좀 낮은지 아 개더와 아까 이름에도 타고 올라오는데 우리 학생이 아 너무 개더와 막 이러더라고. 막 개짜를 붙이고 개싫어 개좋아 막 이러던데. 자 여러분 공부 좀 안 좋게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말이에요. 개싫어하는 학생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공부 너무너무 하기 싫어하는 특징. 못하는 학생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60분 수업을 들었는데 2분 동안에 압축을 못한다. 자기주도 학습의 결여입니다. 맞지 않겠어요? 뭔가를 들었는데 그 중에 포인트가 이거야 라고 핵심을 못 잡는다? 그거 공부 너무너무 못하는 정말 개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자꾸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60분 동안 배운 데 중에서 핵심 사항을 포스트잇에다가 적어가지고 딱 붙이던가 아니면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 여백에다 적으세요.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간에요. 오케이? 수학에서는 너무 중요한 공식을 막 다 적어보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두잔 얘기죠, 이게. 적는다라는 건 거기 내용에서 마음 한 번 더 회상한다는 얘기예요. 자꾸 생각할수록 남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60분 내용을 2분 동안 압축한다. 무조건. 아시겠어요? 따라하세요. 2분 공부. 2분 공부. 한 번 더. 2분 공부. 한 번 더. 2분 공부 하자. 자기 자신 기회다. 기회다 될 순 없죠? 자기 자신 기회가 듣도록 말하세요. 야, 자기 이름 차도라. 2분 공부 하자. 알겠어요? 습관하십시오. 자, 이거의 위력을 선생님이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에빙하우스 망각곡선 있죠? 수업을 딱 들었을 때 기억이 100% 할 때 훅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루 지나면 한 70%, 80%가 잊어져 버린대요. 하루 지나면요. 근데 여기 수업을 듣고서 2분 공부를 한 번 해서 딱 거의 이제 기억이 유지도록 했어요. 그럼 궤적 곡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서 거의 4배, 5배 차이 난대요. 2분 공부의 4배, 5배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반드시 해야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기억이 떨어질 때쯤 곡선이 좀 밑으로 확 내려와야 되는데 사실은 예 이거 샥 떨어져 버립니다. 2분 공부하면 그래도 완만하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게 4배, 5배 차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절실한 겁니다. 네, 절실한 거예요. 그리고 2분 공부한 다음에 집에 오면 한 8시간 정도 후가 되죠. 학교든 뭐든 뭐 공부 학교라고 합시다 일단. 하면 그때 집에 와서 이게 떨어지려고 할 때 하면 탁 튀겨주는 거야. 집에 와서 정규 복습해야 돼. 정규 복습을 안 하는 사람은 그게 학생이 아니죠. 학생입니까 그게? 선생님 여러분 자극을 이렇게 막 주다 보니까 막 다가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협박하는 것으로 막 의조로 얘기하지만은 그 학생이 아니죠. 그게 무슨 학생이에요 그게? 아니 무슨 복습을 안 하는 학생이 무슨 다 뭐 고등학생이에요. 말도 안 되지. 복습해야 학생이죠. 해서 제대로 정규 복습을 하잖아. 그럼 기억이 딱 해서 거의 10배 이상 차이 난대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의 그런 곡선 궤적하고요. 해야 되겠죠. 자기 자신한테 말하십시오. 누구야? 자도라. 2분 공부하자. 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몇 가지 여러분 자극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여름방학에 뭐 이거 하시고 저거 하시고 구체적인 학습 이렇게 수학 뭐 몇 단원 하시고 그런 말씀은 다른 선생님들도 여러분 자극을 주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 다 이렇게 들어보시고 선생님 요거 명심하고 내 자신의 혁명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 해서 아 나 차도 선생님 덕분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번듯한 대학 가게 된 것 같아. 그 소리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TCC 영상 이렇게 뭐 10분 20분 이렇게 찍어서 제공한 이후로요. 여러분 한 번씩 따라하고 선생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틀린 문제 따라하신 거 맞죠? 틀린 문제 10번 볼 것. 됐어요? 그리고 하루 30문제 따라하세요. 하루 30문제 됐어요? 그 다음에 집중도사 공부도사 따라하십니까? 그 다음에 2분 공부 하고 말 거야. 집중도사 되고 말 거야. 아시겠죠?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협박이 모쪼록 여러분한테 아주 이렇게 그냥 아주 콕콕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충격이 되어서 여러분 완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내내 시원하게 여러분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